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중국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후베이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 태국, 더불어 이제 호주와 캐나다에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중국 출신 말레이시아인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입니다. 마주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다고 이제 했지만 앞으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이제 금지하겠다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곤 있고요. 현재 2020년 1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의 확진자는 총 4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65세의 할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의 손녀인 2살 그리고 11살 이렇게 손녀들이 총 3명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조바르에 위치한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친척들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고 이들은 현재 세롱보르에 위치한 숭게이 블루라고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고요.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국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또 40세 남성이 또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싱가포르에서 조발에 도착하였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과 같이 있었던 가족들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되진 않았지만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과 같이 여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 남성은 조바르에 위치한 술탄 아미나라고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열과 기침은 이제 동반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총 4분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제 호전이 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말레이시아 확진자들은 모든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싱가포르에 가시더라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에 메르스라든지 사스와 같이 박쥐로부터 이제 병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쥐는 물론 다른 야생동물과도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는 이제 공항 아니면 시장 같은 곳에서도 이제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고 야외 활동 시 마스크는 이제 필수로 착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손은 이제 20초에서 30초 이상 반드시 씻어주시고요. 이제 알려지고 있는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게 높은 열과 기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건국에 연락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드리시고요. 그 이후로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말레이시아 뉴스를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